연상연하 하면 사실 체력적으로 조금 나니까 일부는 남편은 괜찮고 이런 거 느낀 적이 있어요. 아니, 연하 남편, 그러니까 뭐 체력적으로 좀 장점, 그걸 공감하십니까? 이제 아기 낳고서 정말 체력이 훅 떨어졌거든요. 정말 그걸 느끼는데, 저희 신랑이 아무래도 좀 체력이 좋고, 저보다는 아직까지는 또 한술에도 젊다 보니까, 집안에 있는 뭐 행운목 이런 큰 나무, 네, 화분 이런 거 이제 뭐 옮기고 이럴 때 그냥 신랑이 이제 한 번에 반짝반짝. 옮기고 뭐 러닝머신 이런 거 뭐 청소하고 이럴 때 신랑이 이제 옮기고 큰 항아리 옮길 때 이런 거 옮기고 그거 보면 이삿짐 아니 근데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은 남편한테 좀 시키기는 좀 뭐하잖아요. 그런 나이가 많은 남편한테는 아무래도 좀 같이 옮기게 되는데 일단 신랑이 좀 젊다 보니까 여보 이거 좀 도와줘요 하고서는 그냥 미안하지만 좀 시키게 되더라고요. 남편이지만. 그렇군요. 저는 이제 같이 살면서 지금 남편이, 그러니까 남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다 해줘요. 그게 연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빠로서. 그렇지.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되는, 예를 들어서 무거운 장을 봤다. 저는 한 번도 여태까지 물건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걸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남편으로서 장을 보면 내가 해야 될 일. 그 다음에 큰 청소를 해도 예를 들어서 카펫을 뭐 걷어준다 이런 거는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됐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것만 좀 해줘 바닥만 닦아줘 걷어내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냥 다 이렇게 이런 거 알아서 해주지 그거를 뭐 연한 앞에는 힘을 써서 그게 좋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. 제가 하나 지키는 거는 저는 이렇게 형광등을 간대거나 전구를 간다 이런 걸 절대 안 해요. 해본 적이 없어요. 남자도 이래요? 형광등 같은 거 그런 거 어디서 따로 배우지 않아요. 그럼요. 그런 거 안 해봤어요. 안 해본 사람들 많은데. 나는 저는 그런 제가 거 집에서 내가 그런 가라. 거, 나 그런 거 하는 거 이유는. 내가 가라. 어? 나 그런 거 내가 가라. 나도 제가 가라. 나 분리수거도 내가 하고 무거운 거는 밑에다가 이불 깔아가지고 돌돌 돌려가지고 저쪽까지 끌고 가고 나는 연하라고 덮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. 난 그 인간이 그냥 숟가락도 그냥 칭찬을 좀 해줘봐 덮어만. 칭찬을요. 칭찬을 해줬더니 좋다고 기어 나가더라고. 아니 저는 네. 형광등 하나 갈면 또 뭐 어디다 뭐 올려주면 칭찬을 받아. 그렇죠.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하나 해주면 시장 갔다 올 때도 뭐 이렇게 들어주면 또 그거 칭찬 받으려고 요즘은 또 별걸로 다 칭찬을 받아요. 흰머리가 났거든. 어머 흰머리 났네. 두통 이렇게. 이렇게 공댕이 또 공댕이. 다 칭찬 받으시네요. 칭찬을.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빨리 늙기를 바라는 거야. 이게 정답이라니까. 황경수 씨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까? 저는 이제 제가 연상인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연상인 거를 알아채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혹시 연상이세요?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, 네, 그래서 제가 원래 저희 신랑이 오태를 보고 어 좋아. 근데 바로 결혼하니까 오태가 망가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럼 내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좀 빠진 거야 지금. 아, 요 라인이. 예. 그래서 신랑이 근데 그걸 보고 경쟁심을 갖고 본인도 아 나 다시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변화하더라고요. 그래서 서로 그런 좋은 경쟁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긴장감을 줘서 좀 스킨십도 좀 더 많이 하시게 되고. 이제 제가 들은 얘긴데 남자들은 20대 때 이제 그런 욕구가 이제 풍부하고 여자는 30대 때 이제 좀 그렇대요. 예, 예. 성욕이요? 네, 그렇죠. 그런 거는 이 안 미리 말씀 드리죠. 전문가 있죠, 전문가. 부부 관계가.